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누구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여자도 목사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세요. 예, 여자도 목사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설 잘 보내셨어요? 예, 지난주는 저희가 설 연휴가 껴서 지난주는 저희 사주교육반을 운영하지 않았고요. 지금 2주 만에 다시 하게 되니까 너무 설렙니다. 예, 저 최수정 목사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없으면 저는 정말 할 일 없는 목사가 될 거예요.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저의 VVIP 고객이십니다. 잘 오셨고요. 저희가 이제 새가족 사주교육에서 이제 네 번을 참석해서 출료를 하게 되어지시는데요. 우리가 우스개로 이런 얘기 있어요. 사주교육 받으면 사주가 바뀐다라는 말 있거든요. 예, 앞에 사주는 정말 네 번 참여하는 거고요. 뒤에 사주는 연 1, 월, 시, 사주, 팔자 얘기해요. 그래서 사주 받으면 사주 바뀐다. 예, 여러분들이 인생에 또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원교회 여러분들 오셔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맞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크죠. 여러분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일단 저는 저희 예원교회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란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제 최수정 목사다 보니까 제 이름이 이제 수정 크리스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름이나 사인 쓸 일 있으면은 아무도 사인해달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저 혼자 연습해요. 크리스탈 이렇게 혼자 막 혼자 쓰거든요. 근데 제 이름은 꼭 수정 목욕탕 이런 거 많이 쓰이대. 내 이름은 뭐 깨끗하게 씻겨준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지 몰라도 보통 목욕탕 아니면 뭐 수정 다방 뭐 요 정도인데 우리 예원교회 이름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죠. 이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입소문 나는 교회가 좋은데 일단 예수님이 보실 때 아, 내가 정말 원하던 교회야 찐교회야 이렇게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한테는 탈락이더라고요. 자,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예원에 오신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응답받고 축복받고 또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부분에 답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저희 37년 됐어요. 올해 37살 된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탄생한 교회고 우리 정운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37년이나 시간 동안 늘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은 난 영적인 39세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도에 대한 열정 대단하시고요. 사당 총신 저희는 굉장히 보수 신학을 했던 그런 장로교 개혁 교단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다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죠. 예,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다 나쁘고 우리 교회만 최고야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굉장히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말씀도 들어보시면서 천천히 등록하셔도 돼요. 예, 뭐 등록 안 하면 막 지옥가 뭐 이렇게 제 협박은 안 할 거예요. 왜 억지로 앉혀놓고 싶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겉면도 필요하지만 이게 협박하고 막 설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등록하셔도 되니까 이 시간은 편안하게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저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저희 사주교육반은 52주 특별하게 정말 이렇게 설하고 겹치지 않은 한은 52주 상설반이에요. 올해는 이제 연휴가 그 다음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쉬었지만 연휴가 만약에 오늘로 끝난다 그러면 오늘도 해요. 그래서 52주 상설반으로 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주교육은 사주기 때문에 이번 주가 이제 2월 18일 셋째 주면은 3가 나가요. 넷째 주면 4가 나가고 또 3월 첫 주 되면 또 1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그 주간에 맞게 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셋째 주이기 때문에 이제 3가를 나갈 건데요. 저는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3가 나가요? 괜찮아요. 꼭 처음 왔는데 1가부터 들으실 필요가 없는 게 1가, 2가, 3가, 4가가 기본적인 메시지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간부터 들어오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가부터 출발해서 4과
일리가 해서 또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순환식 교육이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출발해 볼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목. 자, 우리 오늘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한 문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신 건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영적 싸움이다. 와, 우리가 싸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영적이란 표현은 조금 사실 낯설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왔는데 막 싸움부터 가르쳐 지금.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지. 무슨 교회가 오자마자 싸움부터 가르치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싸움이어가지고 이거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수정 목사가 3, 40분을 떠들다 보면은 뭘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요.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하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저랑 늘 약속하셔야 돼요. 제목 기억한다. 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 다 까먹어도 나가 제목은 기억하고 갈란다. 그럼 승리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에베소서를 줄여서 성경에 에비라고 약자로 기록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화면에도 띄워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몰랐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 가면은 뭐 나쁜 건 안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뭐인지 한 종교를 택하면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보통 사랑해요, 봉사해요, 뭐 서로 섬겨요. 뭐 주님의 마음으로 뭐 사랑해요. 뭐 요 정도. 그다음에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요 정도는 저희가 보통 교회 가면 많이 듣는데 저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또래 문화가 너무 좋았고 친구들하고 그냥 얼렁덜렁 뭐가 그렇게 갈급하고 뭐가 그렇게 알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냥 교회 놀러 갔어요. 근데 이게 그때만 놀았으면 상관없는데 대학교 다닐 때도 놀았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별로 저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대학교 4학년 되고 직장 문제 딱 걸리니까 교회를 탈출해버렸어요. 왜냐면 저 하나님 일단 안 보이죠. 그리고 누구는 막 응답 받았다는데 그 응답은 나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솔직히 해서 그래 더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응답하겠지만 뭐 내가 뭐 기도를 해 뭐 예배를 착실하게 드려서 맨날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는 막 청년부 회장도 하고 막 엄청 착실했어. 근데 저는 주일에 그 썬데이 신자 있죠. 전만 콕 찍고 예배드리면 막 도망가게 바빠. 언니 이제 최수미 권사거든요. 그 똑같게 생겼거든. 여기 이제 코에 점이 있냐 없냐 이제 그 차이인데 제가 점이 있다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쪽에 가르마인데 언니는 이쪽에 가르마인데 솔직히 같이 놓으면 비교가 되거든. 근데 따로 놓으면 솔직히 그때부터 점을 찾아야 되고 가르마를 봐야 되는데 그 뭐 제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뭐 기억해주고 저를 만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회 끝나면 난 이제 도망가기 바빠. 얼마나 당당하게 도망가는지 몰라요. 난 속으로 항상 작작 믿어. 너무 미치면 안 되는 일아 막 저는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럼 오면 사람들이 어머 수미자매 벌써 가 이래요. 그럼 대회 끝나면 난 점심 도망가거든. 그럼 내가 저 수미 아닌데요. 저 수정인데요. 막 또 당당하게 또 이름을 알려줘요. 그제 오후까지 남아서 훈련 받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김밥이랑 교회에서 점심 준비하나. 그러면 조용히 가면 되는 난 또 효녀거든.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이 또 집에 계시니까 제 것까지 해서 세 개를 정확하게 딱 들고 가. 뻔뻔해요. 막 또 그러면서 내 것도 안 돼. 아, 우리 부모님 것도 챙겨. 또 제가 효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교회 너무 열심히 해서 사람들 보면 싫더라고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해봤거든. 근데 해도 뽑힐 수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느 날 싫은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닌다는 게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에요. 왜 그럼 주일날 띵글띵글 TV도 좀 보고 싶고 한 주간 못 보던 일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러고 싶은데 그걸 아침 일찍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 무조건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켰거든요. 한계 오더라고요. 아무 은혜도 못 받고 교회당은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건지 뭐 있다고는 하는데 보이진 않고 그래서 저는 좀 날라리 신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좀 안 믿어져요. 뭐 이렇게 날라리 보면 되게 반가워. 당신도 날라리 나도 날라리. 되게 이해돼.
막 아, 왜 방하는 거야? 왜 진짜 믿음을 안 갖는 거야? 똑바로 믿어 이런 말보다는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도 엄청 방황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1년을 신나게 세상으로 갔지요. 아주 좋아요. 교회 쉬면은 막 천벌 내릴 것 같고 막 하나님이 이놈 할 줄 알았는데 아, 뭐 그런 것도 없대. 그래서 저는 뭐야 뭐 좋네 이러고 막 다녔는데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꼭 물떠난 물고기 뿌리 뽑힌 나무가 어느 정도 살다가 뿌리가 점점 말라가면서 힘들어지는 것처럼 잘 살았어. 한 6개월 7개월 신나게 지내는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관계도 꼬이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꼬였어. 정말 친구 관계도 틀어지고 모두 틀어지고 모두 틀어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결론 내렸던 건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손바닥에 붙잡힌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하여튼 방황 좀 하다가 다시 정말 주님의 품에 돌아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뭘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 제목이 왜 중요하면 교회 오면은 물론 이제 복받고 좋은 말 해야 되고 천사들만 모여있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원교회 천사들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수정 목사 천사일까요? 천사처럼 좋은 성품을 가졌을까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는 아직 음흉한 사람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저도 누군가가 제 발을 꾹 밟고 가거나 이유 없이 이러면요 저도 A, B, C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해도 집에 가서 편한 내 가족 만나면 여러분 할렐루야 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돼요. 막 이거 올라오잖아요. 막 가족들이 보면 이거 막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봤을 때 진짜 변화돼야지 변화된 건데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축복 받아요, 뭐 은혜 받아요, 서로 사랑해요라는 말은 하지만 정말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 상처, 아픔들 이게 어디서 출발했을까? 이거를 정확히 말해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교과서도 도덕책만 봐도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신자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술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다 알려줘요. 자원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거 꼭 굳이 교회에서 얘기 안 해줘도 세상에 자원봉사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천사예요. 천사급이세요. 정말 인품도 좋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봉사도 더 전문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교회는 그거 말해주는 걸까? 이미 세상 교과서에서도 알려주고 학교 가도 배울 수 있고 이미 우리는 양심상 다 알고 있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거는 이미 불신자도 다 예수 안 믿어도 아는 건데 그거를 교회가 말해주는 게 교회의 본질일까? 교회는 영적인 거 얘기해주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거 그다음에 MRI 찍어도 의사도 나오지 않는 거 의사 박박사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까지 썼던 교환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내용을 조금 보강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오늘 새로운 교환으로 여러분하고 오늘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 보시면 지구병동이라고 제가 하나 이야기를 넣어드렸어요. 지구병동. 지구가 병들어 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뜨거운 지구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러니까 지구 면적의 35%, 전 세계 인구의 55%가 앞으로 26년 뒤 한 2050년도가 되면 이 지구 자체가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변할 거다. 이게 실제로 많은 실제로 이런 기후 연구하는 호주의 어떤 이런 센터 같은 기후 보건 센터 이런 데서도 나오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말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봄 가을 옷을 사놓으면요. 봄인데 아직 추워가지고 내가 못 입고 있는데 봄에 금방 여름 돼버려. 그 가을 옷 좀 입을까 했더니 더웠는데 가을에 입기에는 아직 좀 뻘쭘한 것 같아서 살짝 더운 것 같아서 놔뒀는데 바로 날씨 훅 추워져서 가을 옷을 또 못 입어. 그 이제 사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우리나라가 열대야 동남아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그런 과일들이 심겨지고 자라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지금 땅이 변하고 물이 변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병원 간판. 저렇게 병원 간판도 많고 또 다니다 보면은 상담하는 사람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우리 가정은 계속 무너져요. 우리 후대들은 계속 유리 방황을 해요. 병원 간판은 저렇게 많고 의료진들이 많고 세상에 전에 못 걷던 질병도 많이 고치는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각종 희귀병, 남치병, 불치병들은 계속 급증을 해요. 참 희한하죠. 그만큼 발전했으면 그거는 많이 낮아야 되는데 결국은 코로나도 마스크가 막아요.
과거로 돌아간 느낌. 어떻게 이 마스크가 가장 좋은 백신이 돼버렸잖아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지만 전에 없었던 이런 신종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불편해져요. 더 우리의 생활은 윤택해지고 문명은 발달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더 병든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구병동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현장이라는 말을 넣어드렸어요. 이 창세기 3장은 성경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라는 성경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는 이제 1장부터 50장까지 돼 있는데 이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창세기 3장 세상이라고 하면 저랑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암호 같아요. 아, 하나님 떠난 세상을 창세기 3장이라고 저렇게 비유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세상은요.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가정의 재앙지대가 돼버렸고 모든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개인의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마음이 아픈 시대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제가 뽀삐라는 개를 15년 키웠어요. 뽀삐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제가 보신다고도 잘 못 먹을 정도로 개를 엄청 우리가 키웠던 집인데 근데 개는요 영혼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어느 분 가니까 새 가족이 목사님 우리 집 강아지 땡땡이 저기 구원받아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셔 이러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근데 제가 거기다가 개는 영혼이 없고 천국 갈 일이 없고 이러면 이제 이분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듯이 동물은 육신의 호흡으로 끝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도 있고 꿈도 꾸고 비전도 있고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졌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201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은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건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저희 가정을 봤을 때, 저희 가문을 봤을 때, 저희 인간관계 모든 걸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저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인생을 일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게 다 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인생 삶에서 참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저 인간은 정말 열심히 잘 살았는데 저 집은 왜 저럴까? 우리 집은 정말 열심히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병동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옛날 이 영적 실체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엄청 원망했어요.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왜 신이 있는데 저 나쁜 놈은 안 잡아가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자꾸 이 꼬락서니가 되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우리 집은 이런 거야? 왜 나는 이런 거야? 저는 옛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눈은 우는 거 있어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죠. 저는 참 그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티를 내기 싫어해.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래서 유난히 활달했어요. 막 남 앞에서는 활달해. 왜 그럼 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거든. 근데 사실 저는 마음에 늘 우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내 옛날 학창시절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입은 우는데 눈은 울어. 나 지금 그렇게 하려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눈은 우는데 입은 웃지? 근데 보통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 개그맨들 이런 분들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업종이 그래요. 부모 장례를 치르고 와도 무대에서 웃겨야 되잖아. 근데 제가 그랬었어요. 그런 직종은 아니었지만 남 앞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 유교 문화 속의 체면 때문에 웃고는 있지만 제 속은 울었어요. 그냥 슬펐어.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애어른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너가 뭘 알아 하지만 저는 다 알았거든. 우리 가정이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항상 막내인데도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구병동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탄이라는 가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해자세요. 솔직히 우리는 저 왼수가 피해자야, 가해자야, 저 왼수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잘못 흑수, 이 배경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거는 사람 탓도 환경 탓 이전에 중요한 거는 아, 내가 몰랐던 영적인 실체, 사단이 내 인생을 강도질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을 존먹는 존재가 있었구나. 오늘 요거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 왜 저 목사는 축복 은혜 얘기하지 않지? 근데 저도 축복 은혜 복받아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복받기 이전에 영적 실체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 집에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숨어있는데 우린 그 집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집 돈 엄청 많이 벌고 애가 좋은 대학 갔어. 엄청 행복해. 근데 흉악범이 숨어 이렇게 있어. 우리 그 집 보고 행복한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 도둑 잡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담 넘어 들어온 영적 강도를 잡아야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영적 실체를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이겨봐야지 하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기를 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그 승리를 내 거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헤비하거나 막 부담스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이겨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은 영적 존재고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고 영적 사실과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지옥, 죄, 사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에 매여 있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란 영적 실체에 잡혀 있어요. 아 목사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태어나요. 이런 근본 문제라는 게 있어.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안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몰랐지만 누구나 다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제가 볼 때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거. 그러나 내가 모르기 때문에 당했다면 그걸 정확히 알려주는 게 맞죠. 그렇죠? 죽어가는 암환자에게 그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알려주는 것이 명의 의사의 역할인 것처럼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몸은 자유롭게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경제에 매이고 자식에게 매이고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에 매여 있고 사실은 다 노예 포로 이렇게 딱 속고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은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하나를 믿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실 때는요 영적 실체와의 영적 싸움 너무 중요해요. 사실 교회에서 싸움을 가르쳐주는 나쁜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어느 스토리 보니까 우리가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에요 3300회 정도의 전쟁이 있었대요. 왜 전쟁하십니까 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참 모순이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전쟁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요. 그런데 결론은 행복하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또 전쟁해서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고 모순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은 너도 살고 나도 살아요. 예, 누군가를 밟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사는 그런 비결입니다.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어항에 물고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예쁜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사는 서로 못마땅해. 에이 저놈의 자식만 죽으면 내가 연못을 다 독차지할 건데. 그래서 막 서로 싸웠어요. 붕어 한 마리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붕어가 막 너무 통쾌한 거죠. 아 이제는 내가 이 연못을 다 차지할 수 있어. 근데 그 죽은 붕어 때문에 그 연못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붕어도 역시 그 오염된 연못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 너 죽고 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너가 살고 내가 사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적 실체와의 영적 싸움 바로 사탄, 마귀, 귀신. 그때 여러분 이상한 교회는 아니에요. 자, 귀신론 이런 거 말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어요. 막 김기동 씨 막 귀신론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뭐 벽에도 귀신이 있고 우적우적 막 이러는데 그런 수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성경에서 분명히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반역자라고 해서요. 히브리어예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이간자. 그럼 사탄 마귀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썼던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지. 결국 사탄 마귀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요.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못 풀고 구천에 떠도는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흰 소복에 막 피 흘리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고요.
귀신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세요. 예전에 막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막 흉내 낸다거나 막 과거의 일을 맞추거나 이러면 어? 죽은 내 부모가 왔나? 막 뭐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이 부모 목소리를 흉내내고 내 과거를 맞추는 것뿐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진 않아요. 예, 사람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 그러면 그 흉내를 내는 거는 귀신이 흉내를 내요.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대장, 귀신은 쫄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타락한 천사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 먹지 마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거짓사업이라고 해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보실 때 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배후의 세력인 사탄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래서 저 술 먹고 다니는 저 왼수 저 술마기 저놈의 자식 사람하고 육탄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을 통해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저 인생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가정을 보더라도 교육자 집안이었고 진짜 아버지는 늘 술을 먹어도 5시에 일어나. 늘 아버지가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5시예요. 정말 근면성실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법 없이 살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집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굉장히 우아지고가 끊이지 않았던 집이었어요. 40년 제사도 지냈었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저는 부모님께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 쓰리 삼정을 말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착한 효녀였어요. 뭐 제 말로 하기 참 뻘쭘하지만 진짜 그렇게 착실하게 책임감도 강한 사람이었고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뭐 도대체 누가 행복한 거야? 우리 같은 집이 안 행복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 살아야지 이 행복이 도대체 오는 거야 싶을 정도로 저는 참 인생에 대한 의문이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가정이 악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피해자였더라고요. 영적 사실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기 이런 사주팔자 운명에 다 매여 있습니다. 거짓사업이 거짓말해요. 속여요. 공중거치 잡아서 이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와서 정말 좋은 것도 때로는 줘요. 그러나 그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찾을 일이 없게끔 속여버려요. 정사, 이런 정치나 세상의 권세를 다 주관을 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해요. 불신앙과 불평, 불만, 심어. 이거는 딱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죠. 예, 사단이 다 가져다 주는 거. 또 화전, 불화살을 쏘면서 신자를 공격한다는 거 보면 교회 왔으니까 안전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당이라는 건물 자체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 우리를 공격해요. 왜? 사탄 마귀는 어차피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밥이야. 어차피 지옥불로 같이 떨어지면 돼.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게 생겼거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또 공격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늘 저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갈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응답받지 못하도록 우리 연약한 부분 또 상처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다 트라우마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내 깊은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건드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내가 발견 안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더 악한 기독교인들 많거든.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나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발견 안 되니까. 자기 상처가 치유 안 되니까 건물, 예를 건물, 교회란 건물은 뛰어와서 내 몸을 공간 이동만 한 거야. 이 몸만 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거지. 사실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도 여러분 진짜 욕먹는 기독신자들 너무 많잖아요. 아주 막 창피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교회당 가서 시컷 앉아있고 예배도 드려. 어이구 봉사까지 하네. 헌금까지 해. 오케이 다 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복은 모르도록 정말 내 상처들 쓴뿌리들 치유받지 못하도록 이런 영적 실체를 절대 알지 마. 그냥 교회당은 열심히 다녀. 오케이 막 사단이 박수치리려 하니까요.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정말 무서운 전략은요. 복은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위에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들 그러세요. 나도 다녀봤어요.
나도 왕년에 다 다녀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 왜냐면 가다가 목사한테 시험 들고, 가다가 교회 장로한테 시험 들고, 자기들끼리 뭐 금전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교회 갔는데 다 시험 될 것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내가 사는 거는 놓쳐버리고 서로적인 인간관계에 픽픽 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는 교회로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작은 개척교회라도 정확한 복음을 말해준다면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예요. 뭐 크고 시설 좋아서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정확한 오신 분들에게 탑을 줘야죠. 정확하게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해줘야죠. 헌신봉사만 요구할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의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율법주의, 인간의 의, 양심의 가치, 때로는 신비적인 것, 때로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막 나쁘게 말할 마음은 없는데, 보통 막 똑바로 살아. 술, 담배 하면 큰일 나. 보통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술, 담배를 제가 권장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술, 담배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술, 담배 안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술, 담배 하지 마 이거를 가르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 받고 힘 얻고 신나면요. 술, 담배 안 해요. 술, 담배를 할 수밖에 없는 착착한 마음이 있거든. 지금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스트레스가 내 안에 있거든.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도 10개 필 거 5개 피지 않겠어요? 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안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처음 이 비밀을 몰랐어요. 아이가 장난감 갖고 노는데 이거 뺏어버리면 애가 울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주면은 이거 저절로 놓고 요 장난감에 집중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이 너무 재밌고 들리고 막 뭔가 힘이 나. 그리고 내 인생에 답을 얻었어. 그러면요, 굳이 내가 술을 안 먹어도, 중독이 안 돼도, 내가 굳이 도박 안 해도 내가 힘을 얻는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몰입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하지 마 하니까 더 하시더라고요. 술, 담배 하지 마 이러니까 사람이 청개구리 신보가 있어서 더 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술, 담배 하시더라도 오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무시더라도 여기 와서 그냥 주무셔. 괜찮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의나 공로, 열심, 선해 그거로 구원 주시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이제 금연금주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또 힘 주시네. 그럼 오늘부터 다시 필라요. 너무도 그러지는 마셔요. 제가 뭐 권장하는 목사가 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거기에 너무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겁나서 예수 믿겠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이 자유롭지. 뭐 교회 가면 이거 하라, 저거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데 뭐가 짐을 하나 더 지어주는 것 같은데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라면 전 또 도망가요. 괜찮아요. 그냥 드시고 싶을 땐 더 드셔. 하나님 은혜 받다 보면 조금씩 줄어들어. 그럼 내 몸에 건강도 좋고 은혜도 받고 편안하게 하셔요. 자, 사탐하게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사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해요. 그나마 예수 믿고 최수성 목사 조금 인간 됐어요.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원께 오셨지만 사람 바라보지 마셔요. 다 연약하고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아유 저 예수 일찍 믿었는데도 저 모양이야. 에 저 모양이에요. 죄송해요. 그나마 예수 믿고 한 10 정도로 시커맸다가 이제 예수 믿고 한 5 정도로 조금 회색됐어. 아직도 시커매. 죄송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치유받고 갱신해야 되는 연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지 마시고 본인들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까? 좀 이기주의 되셔도 돼요. 굳이 뭐 사람들 말 한마디에 다 시험 들어주시고 넘어지시고 마음 아파해 주시지 마시고 너는 그래 하나님이 손을 보라. 하나님 손 봐주시고 지금부터 난 내 마음 챙기고 나는 내 은혜 챙길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서 개인이 엉뚱한 거에 시험 들어서 진짜 찐복을 놓쳐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요, 큰 3번에 보시면 인생에 12가지 문제 갖고 장난질을 쳐요. 그럼 12가지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끔 12가지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철저히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데 사실 나쁜 단어들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고 물질도 있으면 좋고 성공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성공은 무너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단도 얼마든지 물질 줘요. 사단도 얼마든지 사람 성공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게 좋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뒤탈 없는 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물질, 건강한 성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인간 중심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문화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연초에 이런 거 얼마나 토종비교를 많이 보세요. 근데 무당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귀신을 섬겨요. 기륭 하복을 점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무속인 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게 너무 싫어. 내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무병할타가 그 길을 걸어가요. 자 그런 거 과거는 알려주지만 사실은 정확한 미래 맞추지 못합니다. 귀신들을 점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자신의 인생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 피치 못하게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가는 거야 무당들도. 근데 우리는 그 인생 문제 해결 안 된 분한테 가서 내 인생을 걸어요. 물어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당 찾아가는 거 안타깝고요. 더 안타까운 거 많은 무속인들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 한 35% 정도가 기독교인 출신의 무당이 많아요. 이건 교회 책임이에요. 100% 교회 책임이에요. 기독교인 출신의 무당이 많다는 건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내 무병 정말 귀신에게 시달리고 내가 마음과 정신적으로 아플 때 교회에서 정확한 답을 못 준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와서 구제봉사 헌신만 그냥 똑바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예배 아니거든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예배 드려야죠. 저는 세상을 탓하지 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탓하기 전에 이단들 탓하지 마라. 이단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먼저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잘못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같은 교회니까 와서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답을 안 준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정말 교회가 갱신하고 정말 목회자가 갱신해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줘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안 받을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면 제가 억지로는 못해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제시를 해드려야죠. 정말 나을 수 있는 치료법은 제시해줘야지. 그래도 나 그 치료법 안 받을 거예요. 나 수술 안 할 거예요 하면 그 환자를 제가 억지로는 못하지만 알려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너무 어려웠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무속인들이 빠져나오고 싶지만 두려운 거예요. 귀신이 해코지하거든요. 후대를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무당은 반드시 후대후대까지 대물림될 확률들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내 길을 내 후대가 또 걸어가요. 많은 기독교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서 뭐라도 써주고 얘기해주면 시원하거든. 기독교는 뭐 기도해보세요.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응답 받아보세요 하니까 막연한데 시원하거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속지 말고 귀신은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있고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 악몽 굉장히 많이 끼고 가위 되게 많이 눌렸었거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밤에 불을 끄고 못 잤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정말 가위가 점점 풀어지는 거 일단 밤에 잘 때 또 악몽 꿀까 봐 못 잘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잘 때 정말 저는 숙면을 취했거든요. 그 탈북하신 분이 7년을 교회 다니고도 뼈만 남아가지고 와서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 영접도 안 돼 있고 예수님 전혀 알지 못하고 7년을 왜 다녔나 몰라. 그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알려줬나 몰라. 그때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7년 만에 처음 두 다리 뻗고 잡았대요. 그렇게 잠을 자본 적이 없대. 이거 교회에서 7년이지 이미 그분의 인생으로 치면은 수십 년을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늘 악몽을 꿨던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거 알려줘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 이뻐해 주지 않아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우상 문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식을 의지하게 만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문제 가져다 주거든요. 불안, 불평, 불만족, 허무, 정신병, 로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두려움 이거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육신 문제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또 여러 가지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끝도 없는 우한지구 온다니까요. 내세 문제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천국 아닌 지옥 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 문제
3, 4대의 저주. 이게 사단의 활동이에요, 여러분. 내 후대가 내 눈, 코, 입, 내 코를 닮았어요. 내 식성을 닮았어요. 내 기질을 닮았어요. 보통 닮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도 닮더라고요. 자살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중독 가정, 이런 결벽된 가정, 희한해요. 이혼 가정.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데 후대에 또 그런 후대가 나와. 정말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 부모 얼굴이 나오잖아요. 참 희한하죠. 나이 들수록 내 부모의 얼굴이 나와요. 육신적인 건 마찬가지로 영적인 DNA도 여러분 닮습니다. 그래서 저거 예수 믿는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어서까지 생각하고 싶으세요? 지금 살았을 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살았을 때 내 문제가 급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축복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저한테는 메리트였어요. 아니,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아 그건 나중에 저기 노인 돼서 죽었을 때 문제고 지금 내가 미치겠는데 지금 내가 답을 얻고 싶은데 근데 이 복음이 저에게 답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그저 유일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뒷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 안 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일단은 선포해 보셔요.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신데 예수님이 사탄, 마귀, 무찔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저는 엄청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진짜요. 저 정말 이렇게 많이 아프고 시달리고 막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막 귀신 분 다양한 분들 만났을 때 정말 이 성경 구절 선포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그냥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영접.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려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예수 이름의 효과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작업이에요. 무당이 그냥 귀신의 영도 받아서 젊게 맞추는데 우리는 그런 귀신의 영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안 거둘 거예요. 지금부터 헌신봉사 많이 하세요. 뭐 헌금통 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착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구원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전 최수정 목사예요. 저에게는 이름이 있고 목사라는 직분이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이 부분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탄 마귀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실체를 예수님이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참 선지자라고 해요. 참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참 제사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이 죄 문제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가짜 왕 노릇하는 이 사탄막이 다 무찔려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요. 아프지 않아요. 이상한 느낌 들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아무 느낌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1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셨어요. 눈물도 안 나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정상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무당 찾아가도 젊게 나오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인생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 이제 내 안에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 아세요? 동굴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근데 터널은 출구가 있고 그걸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터널이 길수록 더 빨리 지름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모르겠어요. 터널이라고 하는데 저는 출입구도 안 보이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시커매요, 앞날이. 근데 여러분, 동굴 인생이었으면 이제 예수 영접하는 순간 터널이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전 증인이잖아요. 제가 맛 안 보고선 맛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맛 보셔야죠. 하나님, 지금은 끝도 없는 동굴 같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고 그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 갈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 내 안에 평안을 뺏는 누구? 사탄, 마귀. 누구 이름으로? 홍길동 이름으로 막 내 이름 하지 마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예수 이름을 내 문제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그냥 주술처럼 하지 마셔요. 그럼 반드시 흑암은 예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구 스트레스 받고 막 미운 사람 있잖아요. 너무 미워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받아. 혈압만 올라가.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 집을 너무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이 환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 이름을 끌어다 쓰셔. 그러면요, 흑암이요 꺾여. 조금씩 조금씩 꺾여요. 한번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지 마셔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나누기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